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제 조금씩 따뜻해지죠? 예. 그래도 봄이 빨리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조금 천천히. 예. 봄이란 게늘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계절, 달력으로는 봄인데, 보통 3월부터 봄이라 그러잖아요? 예. 근데 3월이 지금 벌써 돼서 보름이 지났는데, 아직도 봄인지 아닌지, 예. 그죠? 여러분들 헷갈리실 것 같아요. 지금 옷차림만 봐도 우리가 봄이라고 하면 좀 얇은, 화사한, 예. 그런 제 옷들이 조금 봄옷으로 생각하는데, 저만 하더라도 이 지금 겨울에 입고 다니던 외투를 여전히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겨울인가? 겨울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겨울 그 추웠던 때를 생각해 보면 이제 겨울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봄이 왔다기에는 확언할 수 없고. 바로 봄 같기도 하고, 봄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런 날씨가 요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현실이라고 할 수도 없고, 꿈이라고 할 수도 없고, 비몽사몽이라고 하죠. 비몽, 꿈이 아니다. 근데 사몽, 꿈 같아. 꿈과 비슷하다, 유사하다 이거죠. 예. 그래서 비몽사몽. 이건 우리가 보통 언제 비몽사몽 합니까? 잠에서 깨어날 때 비몽사몽. 뭐 전문 용어로 하면 해롱해롱. 예. 그리고 또 잠이 들 때도 마찬가지죠. 잠이 들 때도. 예. 아직 잠이 채 들지 않았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비몽사몽 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보통, 우리 꿈이라고 믿지는 않죠. 보통 내가 꿈이 아닌 현실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가끔씩은 아주 믿어지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옆에 사람한테 꼬집어 달라 그러죠?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예를 들어서 복권에 당첨이 됐어. 그것도 복권 뭐 몇십억이 아니라 몇백억이야. 저번에 옛날에 400억짜리가 있었죠? 이게 된 사람은 정말 믿겨지지 않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한테 꼬집어 달라 하겠죠.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그리고 이렇게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정말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그런 물음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자,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때뿐만 아니라, 그리고 잠들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낮에 이렇게 현실에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이, 혹은 우리가 잠이 들 때처럼 꿈과 현실을 오가는 그런 그이 태도로 삶을 살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수 있다. 이건 꿈이야. 절대 현실일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나, 혹은 아니 이건 현실이야. 절대 꿈일 수 없어. 라는 그 마음을 가짐을 갖고 우리 삶을 살면 삶이 굉장히 힘들다, 불행하다, 이런 이야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합니다. 자,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살펴볼 겁니다. 복습을 한번 하죠. 우리가 서양 철학 사자는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철학이 처음 시작했던 처음에 그 세상에 궁금한 것에 대해서 도대체 세상의 비밀이 뭘까? 이걸 궁금했던 사람들, 자연 철학자들이죠. 자연을 대상으로 이 철학을 한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탈레스였죠. 탈레스. 예. 그래서 세상의 비밀은 물에 있다, 물. 물로 이게 다 만들어졌다. 이 오만 가지가.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사람이 탈레스죠. 근데 그렇게 시작해서 아니다, 불이다, 아니다, 공기다,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예. 근데 뭐 다 빼고. 그때 세상의 비밀과 관련해서 제일 주목할 만한 두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한 철학자는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에요. 피타고라스라는 철학자고 또 한 사람은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 이름이 뭐 복잡합니다만 우리 이름이 아니니까 이렇게. 어쨌든 피타고라스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변하지 않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다. 그리고 온갖 변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것들은 그 변하지 않는 것에 도움을 받아서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까 진짜로 존재하는 것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로 존재하는 거다. 그럼 변하는 것들은 뭐냐? 변하면 그것도 우리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이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진짜로는 존재하지 않는, 어쩌면 가짜로 존재하는 것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이것들, 이렇게 우리가 있는 것 혹은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가짜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진짜는 뭐냐? 이것들을 이렇게 존재하게끔 하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존재하게끔 만들어주는 변하지 않는 그 배후에 있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죠. 이게 피타고라스입니다. 자, 그러면 헤라클레이토스는 무슨 헛소리를 하냐? 피타고라스 보고 헤라클레이토스가 그러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하는 것들이다. 변하는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보고 듣고 하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변하죠. 근데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로 있는 거고 너가 얘기하는 이런 보이는 것 뒤에 배후에 있는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 그거 가짜다. 뭐 대표적인 게 신이겠죠. 신을 생각해 보면 이 피타고라스는 신이란 말은 안 했지만 신이 진짜로 존재하는 거고 우리 같은 이런 그 인간들이나 뭐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것들은 신이 만든 거예요. 신이 만들지 않았으면 존재할 수 없었던 것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헤라클레이토스는 이게 뭡니까? 우리 같은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것, 이게 진짜고 진짜로 있는 거고 그 뒤에 너희들이 이걸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그 신 같은 거, 그 배후에 있는 진짜로 변하지 않는 신은 변하지 않잖아. 변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인간은 죽잖아요. 동물도 죽고 식물도 죽고 하는데 신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 그리고 신은 태어나요? 물론 그리스 신에는 태어나지만 신은 태어나지도 않잖아요.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이게 신 아닙니까? 신은 변하지 않는 것의 대표적인 거죠. 근데 그런 거, 그거 가짜야? 우리가 만들어낸 거. 그런 게 어딨어. 변하지 않는,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은 존재가 어딨어? 그건 가짜 존재. 그 진짜 존재는 뭐냐? 뭐 우리 같은 거지. 이렇게 태어나고 늙고 죽고 하는 이 변화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게 진짜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헤라클레이토스죠. 이 두 전통이
서양 철학의 뭐 수천 년 동안, 2, 3천 년 동안 쭉 그 전통이 이어져 왔어요. 이 피타고라스와 같이 변하지 않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전통이 주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철학자들은 다 이 전통을 이어받아서 발전시켰습니다.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할 것 없지. 그 내와서는 데카르트, 칸트, 헤겔, 뭐 마르크스까지도 마르크스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막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사실 마르크스는 이런 전통에 있는 거죠. 뭐 마르크스 뭐 할 것 없이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변하지 않는 게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헤라클레이토스처럼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변하는 거다. 세상은 원래 변하는 거야. 변하지 않는 것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이제 생각. 그런 생각이 전통은 이어오기는 했습니다만 예, 우리가 잘 모르는 철학자들에 의해서 이어졌고 그나마 우리가 아는 철학자는 니체. 예, 니체 같은 경우 이런 전통을 이었고요. 그리고 니체 이후에 우리 현대 철학자들 대부분은 이 옛날에는 비주류였던 이 그 생각을 이어서 발전시킨 철학자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은 플라톤을 살펴봤죠. 소크라테스는 건너뛰었는데 왜냐하면 플라톤을 우리가 공부하면 소크라테스랑 똑같은 건 아니지만 대충 얼핏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 속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소크라테스 철학에 대해서 알려진 게 별로 없어요. 아, 교수님 무슨 소리를 하세요?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알려졌는데 전 엄청 많이 읽었어요. 소크라테스가 주인공인 그 책들, 이야기들. 플라톤이 쓴 대화편들이 주인공들이 대부분이 다 소크라테스죠.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거기서 무슨 온갖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왜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한 게 남아있는 게 없다고 그럽니까? 하는데 그건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로 빙의한 거죠. 사실 어쩌면 소크라테스의 말이 아니라 플라톤의 말이에요. 플라톤이 자기 이름을 내걸지 않고 필명을 사용한 거죠. 소크라테스라는 필명을 사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정말 마음껏 한 거죠. 이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뭐 플라톤에게 물어봐야 알겠지만 그중 하나는 아마도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왜? 소크라테스가 죽었잖아요. 자유롭게 마음대로 하다가 저놈 죽여라 해갖고 시민들이 죽이라 그래서 결국 독배를 마시고 죽었지 않습니까? 이 스승이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은 그러니까 말 마음대로 떠들고 자유롭게 떠들고 다니다가 그 꼴이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플라톤은 아마도 그게 좀 두려웠지 않나. 근데 뭐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플라톤은 자기 이름을 내걸기보다는 소크라테스의 이름을 내걸고 수많은 책들을 썼죠. 자, 어쨌든 이러저러한 이유로 소크라테스로 시작하지 않고 플라톤으로 시작했다. 근데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너 자신을 알라.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굉장한 말이죠, 사실은. 예. 자, 이 얘기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한 거는 철학사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의미는 이거예요. 지금껏 철학의 대상은 자연이었어. 자연. 그래서 뭐 이 자연 세상이, 자연이 뭐 물로 이루어졌는지, 불로 이루어졌는지, 바람으로 이루어졌는지, 뭐 온통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철학의 대상을 인간으로 옮겼다라는 의미가 가장 큰 거죠. 너 자신을 알라 할 때 이 너 자신은 자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철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이 근본적인 어떤 의미 이런 것을 얘기해 주지 않았나 싶어요.
철학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뭐 남이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떠드는 것, 이거는 철학자로서의 자세가 별로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철학자의 자세는 내가 어떠한가를 살피는, 그걸 뭐 반성, 반성이라고 뭐 거꾸려 본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밖으로 보는데 보통 눈이 밖으로 나 있잖아요. 밖에 보게끔 돼 있는데 그걸 뒤집어서 안을 들여다보는 거, 내성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흔히들 반성이라고 하죠. 뒤집어서 보는 거, 뒤집을 반자네요. 뒤집어서 보는 것, 이게 철학자의 어떤 이 근본적인 태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는데, 자, 이건 얘기는 뭐냐면 세상이 내 마음에 안 들어, 혹은 이 인간들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남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마음에 안 들면, 그건 뒤집어 보면 그 원인은 다른 이 세상에 있기보다는, 혹은 다른 사람에 있기보다는 어디에 있다고요? 나에게 있어. 세상을 그렇게 마음에 안 들게, 나쁘게, 삐딱하게 보는 내 눈, 나의 인식의 틀, 그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 이런 것들이, 그 짧은 말,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 중에 하나죠.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두 번째 의미, 철학자의 어떤 그 이 태도와 관련돼 있어요. 철학자는 모름지기 어떻게 해야 되냐. 확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학은 종교와 달라서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믿음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믿음 있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뭐 이런 거. 그런 태도로 철학을 해서는 안 된다. 철학자는 그런 그 이 절대적인 믿음과 달리 늘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늘 의심을 해야 된다. 이 그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게 어떻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 말을 하게 됐는지 그 맥락을 보면 여러분 알 거예요.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있는데 소크라테스 친구가, 소크라테스 이제 쪼르륵 오죠. 야, 소크라테스 너 잘 만났다. 왜? 이랬더니, 내가 뭔가 말을 전해 들었는데, 그 어떤 친구가 델타의 신전에 갔는데, 신전이라는 게 뭐예요? 신을 모시는 곳이고, 거기서 신탁을 받는 거잖아요. 신이 말씀을 듣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신이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들었냐 했더니,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소크라테스라는 거, 혹은 이 세상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소크라테스라는 거. 그 말을 신한테 들었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 내가 그게 전에 들었는데, 어찌된 일이냐. 내 친구 소크라테스가 진짜 제일 똑똑한 친구, 혹은 세상의 비밀을 알고 있는 친구가 맞냐? 그렇다면 너 세상의 비밀이 뭔지 나한테만 알려주면 안 되겠니?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소크라테스의 반응이 걸작이죠. 펄쩍 뛰죠. 막 좋아해야 되는데 무슨 전문용어로 개소리냐. 내가 세상에 제일 똑똑하다니, 혹은 세상의 비밀을 내가 알고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내가 나를 가장 잘 알지 않느냐. 나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이거니커녕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나다, 내가 생각하기로. 그리고 세상의 비밀을 알기는커녕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나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래요. 소크라테스한테. 무슨 소리냐. 너 신을 모독하지 마라. 신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이 건방진 친구 같으니, 신을 모독하다니, 신의 말을 안 믿어? 막 이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너 내 말 안 믿니? 그럼 날 따라와.
하고 그 친구를 데리고 다니면서 온갖 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똑똑하다고 소문난 사람들한테 가는 거죠.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보이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나보다 똑똑하다는 걸 보이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친구 말이 혹은 신의 말이 사실이 아니고 자기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친구가 믿을 테니까.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물어봐요. 이 친구가 얼마나 똑똑한지. 그리고 세상의 비밀은 알고 있는지. 세상의 비밀은 진리죠. 진리를 알고 있는지. 참된 지혜. 예. 이렇게 물었는데 참 실망스럽게도 똑똑하다고 막 소문이 났는데 사실은 똑똑하지 않아. 그리고 세상의 비밀은 다 알고 있다고 혹은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 이런 건 이제 자꾸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거 아닌데 하면서 또 똑똑하다고 소문난 혹은 세상의 비밀을 혹은 진리를 알고 있다는 사람한테 또 가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이야기에 대해 쓴 글이 뭐냐 책이 플라톤의 대화편이에요. 사실인지 뭐 꾸며낸 소설인지 모르죠. 뭐 어쨌든 예. 자, 이 얘기는 뭐냐?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은 철학을 하는 사람 혹은 뭐 철학하는 사람 아니라도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 자세인데 뭐냐? 자만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 내 생각이 정말 절대 옳다라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게. 그게 뭐 반성이죠. 반성을 왜 하겠어요? 왜 뒤집어서 자기를 보라 하겠어요? 내가 똑똑하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고 혹시 자만할 수 있으니까 살펴라. 그렇죠? 이런 그런 태도, 의심의 태도, 이런 태도, 비판적인 태도, 나에게 비판하는 이런 태도들, 이런 태도가 철학을 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아주 근본적인 태도다. 혹은 더 나아가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아주 근본적인 태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요. 이런 의미들이 뭐 이거 말고도 수많은 논문들이 꽤 많아요. 도대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하는 것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뭐 대표적인 게 제가 얘기한 이런 의미들, 이런 의미들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어쨌든 소크라테스는 그렇고 그걸 이제 넘어가서 이 소크라테스가 했던 그런 철학들 이런 철학들을 이제 이어받아서 그걸 발전시킨 사람이 플라톤이죠. 그래서 우리는 굳이 소크라테스를 살펴보지 않아도 플라톤만 살펴봐도 소크라테스의 철학까지 포함되는 그런 그 이 철학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해서. 저번 시간에 살펴봤죠. 플라톤의 철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플라톤뿐만 아니라 고대 철학자들의 관심은 진짜로 있는 게 뭐냐에 대한 관심이죠. 있는 것, 존재하는 것. 그래서 존재에 대한 관심이기 때문에 이론이기 때문에 존재 이론 혹은 존재론이라고 했죠. 자, 플라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세상에 피타고라스의 전통을 이어받았으니까 이 세상에 진짜로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 현실 속에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건 가짜 존재고 이렇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존재하게끔 드러나게끔 해주는 이 세상의 배후에 있는 신과 같은 그런 거죠. 변하지 않는 그 무엇 그것이야말로 진짜로 존재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본질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이 눈에 보이는 이 그 세계에 있는 것들은 현상한다는 것, 드러나 보인다는 것. 여러분 사진 현상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사진을 필름을 현상하면 어떻게 돼요? 드러나 보이잖아요. 그걸 현상한다.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세상은 둘로 나눌 수 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과 그 배후에 그렇게 보이게끔 해주는 그 무엇이 있다. 근데 플라톤은
그렇게 해주는 그, 이 세상의 배후에 있는 그 배후 세계라 할 수 있겠죠. 그 세계에 있는 것이야말로 진짜로 존재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근데 신이란 생각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한 거지. 그건 좀 버려야 돼. 왜냐면 철학은 벌써 플라톤만 하더라도 이 신에 관한 생각들로부터 많이 이렇게 떨어져 왔어요. 벗어났기 때문에 신이라기보다는 그 본질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토끼 예를 들었잖아요. 현상은 예를 들어서 뭐 이 빨간 토끼, 흰 토끼, 검은 토끼 뭐 이런 토끼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토끼들이 현상이고 드러나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토끼로 만들어주는 그 무엇. 예, 그게 토끼에 대한 개념이죠. 토끼에 대한 개념. 예. 이제 그런 것이, 예, 이, 그러니까, 플라톤은 그를 본질이라 하지 않고, 이데아라고 하는데, 예, 혹은 뭐 개념이잖아요. 그런 토끼에 관한 개념을 토끼의 이데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진짜로 존재하는 거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다. 토끼라는, 현실에 있는 토끼는 태어나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죽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그 현실에 있는 그것을 토끼라고 만들어주는 토끼라는 것에 대한 생각, 이러이러한 게 토끼야 라는 생각은 태어나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예,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토끼의 이데아라고 한다. 그러면 이 현실 속에 있는 이 토끼들, 흰 토끼, 검은 토끼 이런 토끼들은 그 변하지 않는 토끼라는 그 생각, 그 생각을 본받아, 그 생각을 모방해서 흉내내서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플라톤은 이 생각이란 말을 한자로 간념이라고 하잖아요. 간념. 그래서 간념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간념론이라고 합니다. 간념론 철학. 근데 그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저번에 시간에 토끼처럼 생긴 거, 오리처럼 생긴 그림을 보여줬잖아요. 만약 우리가 토끼란 걸 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토끼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토끼라는 생각이 아예 없어. 그러면 그걸 보면 우리가 토끼로 볼 수 있을까요? 전혀 없죠. 만약 오리라는 걸, 오리가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런 경우 그 그림을 봤을 때 우리가 오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죠, 전혀. 그러니까 뭐라면 생각이 있어야 그 생각이 대로 그 생각이 실현된 것, 현실 속에 실현된 것들이 우리가 지금 눈에 보고 있는 것들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생각이죠. 이런 생각을 이어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헤겔이에요, 헤겔. 이 근대로 와서 보면. 세상에는 제일 중요한 건 정신이고, 생각이고, 그 생각이 현실에 드러난 것들이, 뭐, 법이기도 하고, 제도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결혼하고 사시는 분들, 이 결혼. 이거,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더라면, 이런 제도가 생겼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헌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법이라는 것도. 수많은 어떤 제도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생각이 미리 있어야 그게 이 현실 속에 실현돼서 법이란 이름으로 뭐 또 결혼이란 제도 이름으로 무슨 뭐 학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라는 게 뭐 옛날부터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배우는 게 이런 게 특별히 무슨 공간이 있어서 여기 와갖고 뭐 배우고 하는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런 배우는 그렇게 배우는 거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생각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감옥도 마찬가지예요. 감옥도 그렇고. 뭐 온갖 것들이 사실은 그런 생각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게 현실로. 뭐 생각이 있다고 다 실현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 생각이 없었다면 아예 그런 거는 이
실현될 수가 없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간단한 거예요. 아, 플라톤의 생각은. 네. 자, 요번에는 이런 플라톤의 제자임에도 플라톤의 생각에 도전한 철학자죠.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무슨 개소리냐, 스승한테. 네, 이렇게 이제 대들었죠. 자, 그걸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러니까 예고편으로 살짝 얘기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현실을, 그렇게 존재하게끔 만들어주는 이 세상 밖에 있는, 혹은 이 세상 배후에 있는 그 세계, 그 이데아의 세계, 혹은 본질의 세계, 그런 거 따로 없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게 살아있는 이 존재하는 세상이 어디 있느냐. 세상은 이 세상이 다고, 이 세상 말고 이 세상과 따로 존재하는 그런 변하지 않는 것들이 세상은 없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굉장히 어떤 혁명적인 생각인데, 그럼에도 그 생각은 아직 우리가 지금 생각할 만큼 혁명적인 것은 아니고, 많은 것은 플라톤의 생각을 이어받고 있다라는 얘기도 같이 덧붙입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네. 예, 여기 이 사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예요. 누가 누군지 아시겠죠? 저기 하늘로 손을 이렇게 하는 건 플라톤이고, 왜인지 아시죠? 이상을 중요하게 여겼으니까. 여기 땅에다 이게 이렇게 손을 하고 있는 경우는 아리스토텔레스. 뭐가 중요하다? 이 현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이상보다 현실이 중요하다. 그걸 상징해서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 그림은 어디 있는지 아시죠? 로마 바티칸 그 성당. 그게 뭐지? 무슨 성당이죠? 예, 그 성당에 이 천지창조 있는 그 이 벽화. 벽화가 온갖 걸 그려놨는데, 천지창조는 그중 하나고, 이 손가락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아테네 학당. 그러니까 이 학자들, 철학자들을 잔뜩 그려놓은 데도 있고, 뭐 이것저것 온 사방 천장에 그림들이 많잖아요. 그중 하나가 이 아테네 학당을 그린 그 기둥에 있는 것 중에 11명 중에 거의 중앙에 서 있는 이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 철학사를 살펴본다 하면 빠뜨릴 수 없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이죠. 소크라테스는 없잖아요. 자, 예. 자, 무엇이든 철학이 사실은 우리 어떻게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문제 때문에 철학을 하게 됐잖아요. 어떤 철학자든. 예. 옛날 그 자연 철학자들 말고, 뭐 자연이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뭐 이거 관심이 있었던 사람, 이들은 뭐 이런 생각까지는 안 했겠지만, 그냥 궁금해서 철학을 했지만, 소크라테스 이후로 철학의 대상이 사람으로 바뀌면서, 그리고 사람의 삶으로 바뀌면서, 그 이후에 모든 철학자들은 사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문제 때문에 철학을 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리스토텔레스와 관련해서 우리 행복한 삶을 뒤흔드는 문제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뭘까? 한번 보죠. 원하는 학교나 회사에 못 들어갈까봐 불안하다. 이런 생각들 많이 갖고 있죠? 자, 원하는 학교나 회사에 들어갔는데 쫓겨날까봐 불안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갖고 있죠? 원하는 사랑을 못 얻을까봐 불안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원하는 사랑을 얻었는데 잃을까봐 불안하다. 헤어질까봐, 앞서지 못할까봐, 뒤처질까봐 불안하다.
성공하지 못할까봐 불안하고 실패할까봐 불안하다. 예.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봐 불안하고 얻은 것을 잃을까봐 불안하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하고 불행해 하는데 그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철학은 뭘까? 이 고민을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 한번 도움을 받아보죠. 예, 먼저 김광석의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에서라는 노래입니다. 노랫말을 잘 음미하면서 들어보세요. 예,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죠. 도대체 이 김광석의 거리에서라는 노래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철학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노랫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에 가로등불이 하나 둘씩 켜지고 검붉은 노을 넘어 또 하루가 저물 땐 왠지 모든 것이 꿈결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 이 노랫말 중에 쭉 생각하면서 이 노랫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리에 비친 내 모습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뭐라 말하려 해도 기억하려 하여도 허한 눈길만이 되돌아와요. 그리운 그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머나먼 그곳으로 떠나버린 후 사랑의 슬픈 추억은 소리 없이 흩어져 이젠 그대 모습도 함께 나눈 사랑도 더딘 시간 속에 잊혀져 가요. 거리에 짙은 어둠이 낙엽처럼 쌓이고 차가운 바람만이 나의 곁을 스치면 왠지 모든 것이 꿈결 같아요. 옷깃을 세워 걸으며 웃음 지려 하여도 떠나가던 그대의 모습 보일 것 같아 다시 돌아보며 눈물 흘려요. 그리운 그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머나먼 그곳으로 떠나버린 후 사랑의 슬픈 추억은 소리 없이 흩어져 이젠 그대 모습도 함께 나눈 사랑도 더딘 시간 속에 잊혀져 가요. 더딘 시간 속에 잊혀져 가요. 이 노랫말이죠. 예. 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행복의 키워드는 뭘까요? 예. 바로 이 노랫말에 있는 예. 꿈결이라는 말입니다. 꿈결. 자, 여러분 꿈결이 뭘까요? 꿈결. 아까 얘기를 했듯이 예, 꿈결은 꿈에서 깰 때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 이 꿈결이죠. 또 꿈을 꾸기 시작할 때 완전히 꿈속으로 들어가지 않은 그 상태. 이건 꿈결이죠. 이 꿈결이란 말은 넘나듦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넘어가고 또 다른 곳에서 이곳으로 넘어오는 바로 그 경계에 있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를 꿈결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것이 빠르게 일어날 때 우리가 아 진짜 꿈결 같다라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그 빨리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 마치 그 좋은 거에 한없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잠깐 머무르고 사라져버리는 경우 아 꿈결 같다 하죠. 그래서 아까는 넘나듦의 상태를 꿈결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덧없음의 상태. 그죠? 덧없음의 상태를. 그래서 넘나듦과 덧없음이라는 것이 꿈결이라는 상태를 잘 보여주는 성질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행복하게 사는 법은 뭐냐? 꿈결처럼 살아라. 꿈결처럼 살아라. 자, 그래서 꿈결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꿈결처럼 산다는 건 뭐냐? 자, 이 세상에 우리 흔히들 위너와 루저를 나누죠. 승자와 패자를 나누죠. 이긴 사람과 진 사람. 근데 세상이 이긴 자와 진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을까요? 아니죠. 그리고 이긴 사람도
또 언젠가는 질 수 있죠. 그래서 승자라는 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승자가 패자가 될 수 있고 패자가 승자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넘나들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이죠. 근데 마치 세상에는 승자는 늘 승자고 패자는 늘 패자, 이기는 사람은 늘 이기고 지는 사람은 늘 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른 사람을 그래서 너는 루저야, 너는 패자야, 실패자야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난 루저야, 난 실패한 사람이야, 실패자야 이렇게 자기는 낙인을 찍는 사람도 있죠. 이 모든 태도는 사실 꿈결의 태도가 아니다. 꿈결 철학과 다른 반꿈결 철학의 태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삶을 어떤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자, 어떤 사람은 성공적이지 못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확단을 하는 경우가 있죠. 확언을 하는 경우가. 근데 세상의 삶이 성공적인 삶과 성공적이지 않은 삶만 있을까요? 네. 이 꼭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는 네. 성공했다가도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성공하지 않았다가도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수많은 넘나듦의 삶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꿈결이 철학으로 우리 삶을 보면 우리 삶은 행복한 삶이 있는 거죠. 자, 뭐 이긴 성공한 삶과 성공하지 않은 삶이 있는 게 아니라 행복한 삶, 혹은 그죠? 행복하지 않은 삶.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기준으로 이 삶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행복을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는 태도를 갖는 것이 바로 꿈결 철학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건 쉽지 않죠. 세상은 남의 삶을 우리가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 삶을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성공했냐 성공하지 않았느냐 이걸 이제 중요하게 여기지 그 삶이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는지를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만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뭐 성공했으니까 이 정말 행복하겠다. 다들 이 부러워하고 그 성공의 비결이 뭔지 알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잔뜩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그분에게 던진 질문이 이거예요. 행복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삶을 성공한 삶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여기 모였는데 느닷없이 묻는 질문이 행복하세요? 라고 물으니까 대답을 못해요. 근데 그 순간 그분은 깨달았을 거예요. 아, 삶에서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삶이 내가 살아온 삶이 혹은 내가 살고 있는 삶이 행복하냐? 이게 더 중요한 물음이다라는 걸 깨달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꿈결의 철학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어요. 공동경비구역이에요. 여기 김광석의 노래가 이 배경음악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자, 이 공동경비구역은 한번 이 영화 보신 분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내려주시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간단한 얘기를 전해드릴게요. 공동경비구역은 그야말로 공동경비구역. 저기 휴전선 가면 휴전선에 남쪽 구역도 아니고 북쪽 구역도 아닌 곳이 있죠. 그런 걸 정해놔야 우리가 그 일종의 범퍼구역이죠. 어느 쪽도 속하지 않은 혹은 어느 쪽에도 속한 그런 곳이 바로 공동경비구역이에요. 자, 이게 마치 꿈결 같은 거죠. 이게 남한의 땅이라고 할 수도 없고 북한의 땅이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어느 곳에도 소속돼 있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어느 남한의 땅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북한의 땅이라고 또 할 수 있는 이곳이 공동경비구역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비극이 일어나요. 자 비극은 뭡니까? 그 비극이 장소죠. 어찌 보면 왜? 바로 반꿈결의 철학으로 이 구역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반꿈결의 철학은 뭡니까? 이게 넘나듦이 상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세상이면 자본주의 세상이고 또 이 사회주의 세상이면 사회주의 세상인 거지. 이 둘이 넘나들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해요. 이 둘은 완전히 구분되는 거고 완전히 적대적이고 대립적인 걸로 생각하면 이 장소는 비극의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이게 뭐냐면 이 구역에 심어져 있는 지뢰예요, 지뢰. 그러니까 그 지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어느 곳에도 갈 수가 없죠. 넘나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지뢰가 이 반꿈결 상태 이 그 비극을 폭파해 버리는 그런 그 수단으로도 작용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자 남쪽에 이 지금 여기 이병헌이잖아요. 송강호고 이게 남쪽 이 병사고 이 북쪽 병사예요. 이 두 사람들이 다 여기 공동경비구역에서 경비를 서고 있는데 예. 이 사람이 이병헌이 남쪽 병사들이랑 같이 이 경비를 서러 순찰을 하다가 지뢰를 밟았어요. 왜 지뢰를 밟았냐? 갑자기 뭐가 마려워서 큰 볼일을 보려고 다른 친구들 너희 먼저 가 그러고 슬쩍 그 일을 봤죠. 시원하게 보고 나서 떡 일어났는데 지뢰를 밟은 거야. 예. 근데 마침 이 그 남쪽 병사들은 다 가버렸고, 예. 북한 병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 송강호가 나타난 거죠. 어디 갔지? 송강호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병헌인가요? 맞죠? 이병헌이 어떻게 했겠어요? 총을 겨눴죠. 예. 빨리 사라지라고 소리 지르면서 안 그러면 쏘겠다고. 그러니까 이 송강호가 가죠. 송강호뿐만 아니라 송강호랑 같이 있었던 그 병사였는데 가려고 하니까 그때 욕을 지르죠. 야! XX야. 가라고 가면 어떡해. 그래서 송강호가 그 지뢰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무사히 해서 살게 돼요. 그래서 이 이병헌은 남쪽으로 오게 되고 송강호는 북쪽으로 가게 되고 근데 이 친구들이 경비를 하니까 휴전선에서 그 서로 마주보고 경비를 씁니다. 밤에도 경비를 쓰고 하는데 이 이병헌이 놀러 가요. 그 북쪽으로 곧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놀러 가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김광석 노래도 듣고 술도 마시고 초코파이도 나눠 먹고 뭐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다 친해져요. 자, 드디어 이게 뭡니까? 넘나듦이 상태로 된 거죠. 꿈결이 상태로 된 거죠. 반꿈결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본주의 세상과 사회주의 세상은 절대 넘나들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 넘나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체험하게 된 세상이 된 거죠. 그러다가 들통이 납니다. 북한군 장교가 북한 그 경비소를 이 친구들이 즐겁게 놀고 있는 그곳을 문을 엽니다. 그 순간 총뿌리를 겨누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거기서 막 총질이 벌어지고 함께 그 친구처럼 지내던 송강호의 부하를 이병헌이 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이 조사에 들어가죠. 그때 유엔 조사관으로 누가 등장합니까? 이영애가 등장합니다.
이 형이 아마 데뷔작 같은데 아주 유명해진 그를 등장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친구들이 다시 반꿈결의 상태로 가서 서로 총질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나서는 다시 꿈결의 상태로 와서 서로를 지켜줍니다. 북쪽에서도 그렇고 이 남쪽에서 송광호 쪽에서도 그렇고 이 이병헌 쪽도 그렇고 서로를 지켜주고 그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자살을 합니다. 이병헌이. 그래서 이병헌이 그 피를 흘리며 쓰러졌는데 길바닥에 누워서 거기서 그때 흐르는 배경음악이 바로 김광석의 붙이지 않은 편지인가 노래인가 붙이는 편지죠. 붙이지 않은 편지. 예, 네. 그 노래가 쭉 흐르는 그렇게 끝이 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우리가 어쩌면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이게 자본주의,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뭐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보수, 진보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예. 진보면 진보고 보수면 보수고 이거는 완전히 정말 넘나들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비극적이죠, 삶은. 진보적인 사람도 보수적일 수 있고 보수적인 사람도 진보적일 수 있고 혹은 진보적인 사람들이 보수적인 생각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보수적인 사람들이 진보적인 생각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왜냐면 세상이란 그렇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그걸 서로 넘나들 수 있는 요즘 그 이 뭔가 의대 증원 문제도 마찬가지죠. 의사를 증원한다. 의사를 증원한다는 건 누구의 의제였어요? 진보 쪽에서 내세웠던 거고 이 보수 쪽에서는 결사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일이에요. 그 다 기억하시죠? 바로 전 정권인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몇 명 늘리려고 했어? 400명 늘리려고 하다가 그거 의사들이 반대하고 거기다 또 이 보수 쪽에서도 막 반대하고 해갖고 안 된 일이에요. 응? 그래서 다 도루묵. 뭐 처벌한다, 뭐 어쩐다, 뭐 하다가 다 봐주고, 없던 일로 했던 일이 의사 증원 문제였어요. 근데 요번에는 보수 쪽에서 들고 나왔어요. 그것도 400명이 아니라 2,000명이에요, 2,000명. 몇 배야? 5배죠. 5배를 늘리겠다고, 지금 난리 치니까, 그때 그 문재인 정부 때, 진보 쪽에서, 뭐, 이른바, 사실 민주당도 외국의 입장에서 보면 보수예요. 우리나라는 보수 정당밖에 없어요, 사실은. 민주당도 보수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국민의힘보다는 조금 진보적이다 해서 우리가 진보라고 해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들 대표적인 게 뭐 조선일보나 뭐 이런 그 중앙일보, 동아일보 같은 곳이죠.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찬성을 해. 이게 뭡니까? 이것만 봐도 아 세상이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다. 진보는 영원한 진보고 보수는 영원한 보수고 또 어떤 그 이 주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건 이 진보적인 것 사람들이 내세우는 이 주장이고 이건 보수적인 사람이 내세우는 주장이고 이렇게 딱 나눌 수가 없다. 세상은 이렇게 넘나듦이 있는 이걸 받아들여야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도 비극이고 또 일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적인 삶에도 예. 착한 사람은 늘 착하고 나쁜 사람은 늘 나쁘다고 생각하면 이 나쁜 사람에 대한 어떤 이해, 간용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사형제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형제. 나는 사람을 죽일 리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면 사람 죽이는 사람은 따로 있고 사람을 피해를 입는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 사형제 같은 거 찬성하겠죠. 근데 사람 죽인다는 건 의도적으로 죽일 수도 있지만 실수로 죽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차 몰고 다니시잖아요. 교통사고로 죽일 수 있잖아요. 그건 살인 아니에요. 사람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세상이. 늘 죽이는 사람이 따로 있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다.
세상 삶은 늘 넘나듦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아니다. 이런 사람은 뭐 저 죽이는 사람 따로 있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 따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거지. 넘나들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이런 그 이 생각을 가진 사람과 누가 더 행복하겠느냐 하는 문제인 거죠. 여기서 봤듯이 이 이야기에 그 넘나듦을 받아들였을 때는 즐겁고 평화가 유지됐죠. 근데 넘나듦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는 비극이 일어나서 서로 죽음이 일어나고 총불을 겨누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문제, 원하는 걸 얻지 못할까 봐 불안하고 얻은 걸 잃을까 봐 불안한 것. 예, 그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이 꿈결의 철학을 갖고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 뭐 원하면 행복하고 얻으면 행복하고 얻지 못하면 혹은 잃으면 불행하고라고 생각하면 이건 넘나듦이 없는 생각이죠. 그렇다면 이 비극밖에 있을 수가 없죠. 이런 삶은. 그래서 그런 이 우리가 생각을 이 김광석의 거리에서라는 노래에서 해볼 수 있겠다. 자, 이런 걸 철학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까? 꿈결의 철학에 대한 철학적인 근거, 뒷받침,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요건 쉬고 15분 동안 쉬고 그러면 25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예.